요즘 날씨 참 좋죠. 맑고 파란 하늘에 시원한 바람도 솔솔 부고 그야말로 힘들었던 코로나19 사태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요. 오랜만에 우리 마음속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정치 얘기, 사건 사고 얘기 좀 접어두고 음악의 세계로 여러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다시 찾아온 뉴스쇼 아침 라이브. 오늘 손님은 과연 누구실지 지금부터 귀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 감미로움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만 3살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 18살이던 2006년 영국 리즈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아시아 출신 우승자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김선욱 씨 오늘 뉴스쇼 아침 라이브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김선욱 씨를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우선 요 카메라 보시면서요. 네.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1년 4개월 만에 다시 독주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이 좀 낯설진 않으세요? 그저 제가 사실 3일 전에 한국에 왔는데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네. 왔는데 지금 시차 적응이 너무 안 돼가지고 고생 중입니다. 네. 독일에서 오신 지 3일밖에 안 돼서 지금 사실은 머리가 깨어날 시간도 아닌데 심지어 원래, 오늘 네. 피아노까지 쳐주시는 잘 시간이죠. 감사합니다. 네. 김선욱 씨. 아 사실은 코로나 2년 지난 2년이 연주가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당연히 뭐 연주가 많이 취소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관중이 없이 하는 무대들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처음엔 그런데 근데 약간 재정비하는 시간도 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집에서 잘 보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긍정병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되게 그냥 좋게 좋게 생각을 하다 보니 괜찮게 보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 연주회, 무관중 연주회 이런 것도 가끔 하셨던 거예요? 무관중 연주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오히려 얼마나 관중, 관객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차이는 뭐예요? 관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박수 소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그 공간이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그 딱 그 시간에 음악이 울려 퍼지고 네. 마지막 손을 뗄 때까지 약간 몰입하고 집중하고 빠져드는 그런 것들이 사실 음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죠. 그렇죠. 네. 그래, 같이 호흡하고 있는 그런 느낌.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연주가한테 엄청난 차이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요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시간만큼 약간 다른 걸 다 잊고 집중하게 네. 만드는 시간도 사실 우리 인생에서 되게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김선욱 씨, 피아노를 시작한 게 3살 때, 만 3살. 네, 네. 어머니가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좋은 피아노 곡이 있으면 악보도 사다 주시고 뭐 그러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딘가에서 읽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주변에 학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피아노 학원? 뭐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예, 예. 뭐 한문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다가 예. 네 피아노를 그래도 좋아하고 진도도 빠르다 보니 진도가 네, 빠르다 보니 그러다 보니 피아니스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피아노를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 태권도 학원 보내고 뭐 한문 학원 태권도도 보내듯이 했었어요. 태권도도 네, 하셨어요. 태권도도 했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시키셨군요. 왜냐하면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퇴근하시기 전에 뭐라도 많이 했었어야 됐었어요. 잘 시키셨네요. 피아노도 빠뜨리지 않고 시키셨고 갔는데 유별나게 잘하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보다 그냥 재밌어서 저도 뭐 체르니 바이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다가 뭐 진도가 조금 빨랐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는. 그래서 콩쿠르에 나갔는데 상을 타오네? 그죠. 그러다 보니
이거 피아니스트가 되자 뭐 이런 마음은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 됐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척척척척 나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어느샌가 무언가에 가 있는 느낌? 근데 음악 자체가 되게 좋았었고요. 음악을 듣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 좋아하는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34 되셨죠? 맞습니다. 맞죠? 네. 피아노를 하루라도 쉰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여행. 있습니까? 그럼요. 저는 없다고 답하실 줄 알았는데. 비행기 막 12시간 타고 오면은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 외에는 항상 매일매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말도 없고 주중 주말 개념이 사실 잘 없어요. 비행기 타서 뭐 어쩔 수 없이 못할 때 빼고는 늘 피아노 연습을 하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가끔씩은 좀 놓고 싶을 때 없어요? 슬럼프 같은 거. 그럴 때는 한 5분, 10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건반을 눌러보는 게 굉장히 저 일상에서는 약간 밥 먹는 거랑 비슷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피아니스트에게는, 김선욱 씨한테는 피아노 치는 게 직업이고 1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데 워낙,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너무 약간 자랑스럽게 저는 음악 애호가라고 하거든요. 음악 애호가가 첫 번째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나는 클래식 애호가다? 네. 클래식 덕후다? 아, 덕후예요. 네, 덕후. 아, 덕후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이고 직업이고 이런 생각이 안 든다. 그런 생각이 잘 들진 않습니다. 그럼 지금도 어디 뭐 지나가다가 음반 쌓여 있고 하면 들어가서 막 레코드판도 보시고 남의 옛날에는 거. 그랬지만 요즘 많은 음반사들이 어려워 하시다 보니 네. 아, 눈물 나려고 그래. 네, 음반, 요즘 뭐 차에도 음반을 넣는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음반을 옛날처럼 많이 사진 않는데 어렸을 때는 네, 정말 음반사를 가고 악보점을 가는 게 약간 하루의 루틴처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김선욱 씨, 참 멋있는 말이네요. 나는 직업인이기에 앞서서 클래식 덕후다. 그냥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사랑해서 음악을 한다. 피아노를 친다. 이 김선욱 씨의 아침 라이브를 여러분 직접 좀 청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준비하신 곡, 사실은 김선욱 하면 베토벤이잖아요. 베토벤 전문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슈베르트 준비해 오셨어요? 베토벤 하면 안 될까? 아, 베토벤 아니 아닙니다. 하셔도 됩니다. 오늘 원하시는 걸로 얼마든지. 근데 아침이다 보니 예. 그러니까 약간 정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활기찬 곡을 네, 하려고 했지만 아 뭐든지 좋습니다. 네. 김선욱 씨 사실은 음악가는 필이거든요. 그냥 그날의 필 느낌으로 저희한테 아니요. 주신 리스트는 있습니다만 뭐든지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딱 건반에 손을 댔을 때 마음이 동하는 쪽으로 하고 나서 공명은 듣겠습니다. 자리를 잠깐 옮겨주실까요? 네. 예. 지금 김선욱 씨가 스튜디오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로 가서 자리를 잡았고요. 사실은 충분히 손도 풀고 뭐 이래야 하는데 지금 저희 생방송 여건이 저희가 음악 프로가 아니니까 그럴 여건이 충분치 않은데 선뜻 하겠다 하는 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잠깐 손 푸셔도 되고요. 편하게. 예.
쉽진 않네요. 야. 어, 너무 좋았어요. 아, 아닙니다. 이제 손 풀리는 거. 이제 손 풀리는 거. 아, 제가 김선욱의 피아노를 이렇게 1m 옆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약간 저는 꿈꾸는 느낌이었고 김선욱 씨의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들렸나요? 들렸습니다. 그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황홀했는데 그 손 푸는 시간 한 5초밖에 안 됐던 거죠? 아니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하면 예. 매번 연주가 그러니까 완성도 있게 하려면은 예. 물론 준비가 필요하지만 근데 사실 지금 다시 치면 더 잘 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끝나고 한 번 더? 네. 아, 너무 멋졌습니다. 지금 해주신 곡이 슈베르트의 즉흥곡?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도이치 넘버 899 2번 치셨어요. 베토벤으로 우리가 늘 사실은 김선욱 하면 베토벤이었는데 다양한 음악을 더 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더라고요. 아니요, 사실 원래 다양한 음악을 되게 많이 하긴 했지만 네. 주로 한국이나 뭐 사실 연주를 지난 10년간 베토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베토벤이라는 음악 자체가 되게 쉽게 연주하고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아니다 보니 아니죠. 조금 저도 숨 좀 쉬고 싶고 저도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숨 좀 돌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김선욱 씨가요 물론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딘가에서 김선욱 씨 인터뷰를 봤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기 싫어서 죽기 전에 왜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았을까 이런 후회하기 싫어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러셨던 그 구절이 저는 생생히 기억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사실은 이 정도에 올랐는데 이 정상까지 올랐는데도 정상까지 오른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네 정말 나중에 후회하는 거를 약간 못 견뎌하는 성격이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열심히 살면 보상이 있잖아요. 스스로 뿌듯하고 기쁘고 물론 내가 만족하는 위치나 예. 정도가 아니어도 예. 그래도 오늘 열심히 살았다. 약간 이런 뭐라 그럴까요? 약간 자존감? 아, 자존감. 자존감을 높이는 데 되게 즐겨 하는 것 같아요. 김선욱에게 피아노란?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 근데 너무 친한 친구 같아서요. 너무 네. 친하고 너무 네. 사랑하지만 가끔은 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 힘들지는 않아요. 힘든 거는 이제 제가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원하고자 하는 소리나 원하고자 하는 예. 음악이 안 될 때는 저의 문제지 피아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피아노는 죄가 없다. 네. 아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피아니스트예요. 5월 15일부터 이제 리사이트를 갖게 되시고 다양한 레퍼토리를 거기서 또 선사하면서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전해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2년간 김선욱 씨도 힘들었지만 국민들 우리 저 시청자들 청취자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어려운 긴 터널을 지냈거든요.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저는 물론 타지에 있지만 그래도 뉴스들을 많이 챙겨보곤 하는데요. 네. 정말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인들의 그 단결력, 단합성 네. 그리고 뭔가를 하나 이루려고 하면은 끝없이 노력하는 그 열정 그런 것들이 정말 특별하다는 생각을 오히려 타지에 있으니까 더 하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같이 약간 위로해주고 네. 다 같이 응원해주고 네. 이런 문화나 이런 그 사람 인간성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네. 것들이 정말로 너무 특별해서 아하. 한국인으로 어쨌든 세계를 다니는 거에 전혀 부끄러움이 저는 어디 가서든 없거든요. 자랑스러운 없거든요. 한국인이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 자. 이게 아니 그렇다 보니 막 너무 자랑스럽고 항상 예. 뿌듯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눴는데 제가 이렇게 김선욱 씨를 보내드리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한 5분 정도 괜찮으신가 했는데 김선욱 씨가 아 5분 괜찮다 하셔가지고 2시간도 괜찮습니다. 아 2시간도 세상에 2시간도 괜찮으실 줄이요. 너무 감사해요. 잠을 깨야죠. 지금 독일 시간은 몇 시쯤 된 거예요? 지금 1시 54분입니다. 새벽. 아 지금 네. 새벽 1시 시간이에요? 그쵸, 네. 그럼 진짜로 지금 약간 아, 지금 눈도 추해지신 것 같아요. 멍해요. 네, 네. 아침에 아, 시차 적응이 점점 힘들더라고요. 그러세요? 네. 아까 근데 어떻게 연주하셨어요? 잠결에 했다고. 아, 그래서 사실 되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끝나고 아 연주를 내려야 내려드리라고. 아니 그 저희가 듣기에는 너무 너무 좋았는데 사실은 몇 달 전에 손여름 씨도 오셔서 연주를 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손여름 씨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좋았는데 아 그거 저 너무 못 쳐가지고요. 그런 게 있어요. 연주가들 마음에는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지 흡족한 거예요? 그게 있어요? 하고 나서 야 만족스럽다 이런 게? 그럼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세상에. 네, 그 긴장감이 항상 있어야 돼요. 피아노 독주회가 저는 되게 좋은 이유가 네. 딱 무대에 피아노 한 대가 딱 있잖아요. 그렇죠. 피아노 한 대 있고 관객분들은 이제 조명이 꺼지면은 갑자기 소음이 줄어들고 딱 그 무대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오로지 그 한 대의 피아노와 피아니스트만 보는 상황. 그죠. 그리고 예. 이제 나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예. 피아노에 앉아서 첫 음을 낼 때까지의 그 긴장감이 저는 연주를 그때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음에서? 네네네. 첫 음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긴장감보다는 좀 약간 다른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 여기 지금 여기 카메라도 세 대 있고 뭐 조명도 있고 좀 핑계예요. 그냥 항상 아쉬운 분이 많아요. 항상 아쉬운 김선욱 씨. 결국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고 싶으나 항상 안 되는 게 피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엄청난 분인일수록 더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항상 아쉬움이 있죠. 네. 아니 김선욱 씨랑 지금 광고 나가는 동안 사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도 어렸을 적에 피아노를 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바이엘 뭐 체르니 30번까지 친 것 같아요. 30번이란 게 있죠? 네. 30번까지 다 있어요. 30번까지 쳤는데 그 30번까지 치는 과정이 너무 저는 고통스러웠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모두 다 피아노를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동네 피아노 학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공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계란 모양 동그라미를 10개 그려주시고 한 번 칠 때마다 까맣게 이렇게 칠해라. 이런 식으로. 김선욱 씨는 그렇게 안 되셨죠? 저도 이제 학교 친구들 만나면 뭐 너 체르니 몇 번 하고 있어? 뭐 30번에 몇 번? 뭐 이런 게 주 대화여가지고 피아노 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지 않나요? 아니 김선욱 씨도 그럼 이렇게 계란 모양 만들어놓고 거기다 칠해가면서 연습하고 막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약간 특이 성격이 있어가지고 약간 자폐 비슷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하나에 몰두하다 보면은 빨리 끝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체르니를 악보를 보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거를 빨리 끝내야지 약간 마음이 편한. 그리고 옛날에 뭐 이제 수학 학습지 같은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거 있잖아요. 있었죠. 그런 것도 오면은 빨리 끝내야 마음이 편해가지고 막 일주일치 숙제를 금방 끝낸다든지 그런 걸 되게 약간 스스로를 들들 볶는 스타일이시군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못살게 구는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하루에 연습 몇 시간 하세요? 연습량은 정해져 있어요. 한 뭐 3시간에서 4시간? 아 3시간에서 네, 4시간. 네. 지난번 손여름 씨도 3시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나 솔직히 이제 손여름 이제 감독님? 네.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도 같이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같은 선생님한테 배우고. 아 그렇습니까? 네. 뭐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나 그분이랑은 어렸을 때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아 그래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오히려 그래요? 오히려 그래요. 네. 그럼 두 분이 지금 만나면은
자주 만나실 일이 없겠지만 자주 만나진 않지만 그래도 너무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만나도 네. 그런 어색함이 없잖아요. 여름아, 선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누나죠. 아, 그렇게 되는 누나죠. 나이는 네, 그렇게 되네요. 네, 그리고 네. 친구처럼 이렇게 그냥 서스럼 없이 오랜만에 만나도 되게 네, 편한 건 있어요. 네. 어, 재밌네요. 네. 그렇군요. 그때 어린 시절에는 이 대가들도 좀 연습을 약간 농땡이도 치고 뭐 이런 약간 어린 시절에 근데 연습을 꼭 많이 해야 피아노를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는 거는 저는 완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마다 약간 맞춰진 연습량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예. 많이 해야지 만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많이 안 하지만 솔직히 손을 움직이는 것보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 꼭 뭐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회기로하는 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손 한번? 네. 와. 크진 않아요. 저는 제 가장 싫은 게 새끼손가락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 손 한번 대봐도 돼요? 제 손하고 네네. 비교를 해보면 한번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이게 넓어야 돼요. 사실 이 길이보다는 이게 넓은 게 훨씬 좋아요. 네. 아, 이렇게 한번 우리 비교해보면 물론 오, 그죠. 그게 크진 않아요. 아주 큰 손은 아니에요. 남자 손 치고 아주 큰 손은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그런가? 움직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크다고 믿고 있었지만 아니 그러니까 아주 큰 손은 아니신데 네. 결국 다 연습량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약간 이게 휘어져 있는 게 카메라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약간 휘어져 있죠. 아, 예예 그러네요. 그게 항상 피아노 칠 때 계속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뼈가 변형이 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직업병이니까. 근데 제가 가장 힘든 게 이제 새끼 손가락이 예. 좀만 길었으면 1cm만 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곡을 칠 때 가끔 이게 새끼 손가락이 안 닿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서 연습을 해야죠. 아, 새끼손가락이 1cm만 길었으면 좋았겠다. 이 얘기를 네, 하시는데. 아니요. 진짜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컴플렉스일 수도 있는 장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컴플렉스는 아니지만 그냥 뭐 근데 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결국 연습으로 네. 그것들을 해결하는. 아. 그 집념과 노력이 그냥 옆에서도 느껴집니다. 그걸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시는데 지휘까지 도전하신 걸로 제가 알아요. 원래 지휘자가 되고 싶었고 그 꿈을 조금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휘 재밌습니까? 지휘 자체가 재밌는 것보다 음악을 어쨌든 뭐 피아노 악보뿐만이 아니라 여러 오케스트라 악보들을 보면은 네. 정말 신기해요.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너무 그러니까 많아요. 알면 알수록 더 몰라요. 알면 알수록. 네, 알면 배우면 알수록 배울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서 재밌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 그러면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언제부터 마음이야 있었지만 선뜻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때 이제 용기가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를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었고 학교도 지휘과를 나왔지만 너무 피아노에 몰두하느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 약간 모든 게 멈춰지면서 아, 더 늦으면 안 되겠다. 더 늦으면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이 좀 준비가 돼 있죠. 김선욱 씨가 지휘하는 영상. 아, 피아노 연주를 하시면서 지휘를 했던 KBS 무대가 지금 준비되어 돼 있다고 네네.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나. 예, 그 무대 잠깐 한번 보고 올까요? 준비됐습니까? 야,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아, 굉장히 지금 쑥스러워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부끄럽네요. 아, 피아노 연주하는 장면만 나올 땐 이렇게 쑥스러워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지휘 장면이 나오니까 무척 부끄럽네요. 김선욱의 꿈은 뭡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 네, 열심히 네. 사는 거. 아까 죽을 때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죠, 난 열심히 산다. 그러니까 오늘도 물론 오후에 연습을 한 4시간 정도 잡아놨는데 네.
그게 사실 이제 독재가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 예, 예. 제일 중요한 하루의 일과고요. 그 시간 이외에도 그러니까 제 성격이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것도 오면은 네. 어떤 제 친구들은 막 핸드폰에 보면은 이메일 그 박스 옆에 막 18,000 뭐 700 뭐 이런 잘 안 열어봐서 이런 근데 저는 그게 항상 0이 돼야 돼요. 와 왜요? 그러니까 답장을 늦게 하거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못 견디고 완전 완벽주의 성격이시구나. 근데 그 만 몇 개 쌓이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게 항상 0이 돼야 되고 인박스가 항상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야. 근데 웃긴 게 전 피아노 위에 제 집에 피아노 위에 네. 막 어질러 놓거든요. 또 그건 또 그래야 되고. 네. 야. 그러니까 정리를 그렇다고 잘하진 않지만 이렇게 뭔가 특이한 거에 꽂히면은 막 그게 되더라고. 하나에 꽂히면 그냥 파고드는 스타일.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근데 그래서 약간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김선욱의 꿈이 뭔가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꿈이 그냥 열심히 사는 거. 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 네. 지금 34시면은 죽을 때 후회 안 하는. 만약 이제 100을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채운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주 하던 말이 그냥 1년에 1%씩만 늘자가 어렸을 때부터 모토였는데 그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한 34%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는데 어차피 100을 채울 생각이 없어요. 100%는 인간이 완벽하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50이 넘겠죠? 그러면은 사실 되게 슬플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이미 반이 지나버린 거니까 한계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한계를 느끼기가 싫어가지고 아직 34%라고 생각합니다. 아, 되게 멋있습니다. 네. 1년에 1%씩만 늘자. 네. 그렇다고 해서 100을 채울 생각은 없다. 하지만 100이, 1% 100살까지 살 희망도 없고. 예. 네. 100살까지 살 생각은 일단 없고. 한 70% 80%만 되면은 좋지 않겠나. 뭐 좀 젊으셔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1%씩만 꾸준히 늘어가자. 그래서 50 넘어가면 아 좀 슬플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왜냐 한계가 보이면 오히려 슬프다. 그죠. 100이랑 가까워지면 더 슬프죠. 멋있습니다. 아. 예, 예술이란 게 그렇죠. 사실 끝없는 도전인 거고 뭐 완벽한 100이라는 것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음악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예. 정말 막 미궁의 세계에 빠지는 게 있어요. 100에선 더 멀어질 수 있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스스로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약간 신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 어렸을 때는 그게 좋았거든요. 막 18, 19살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아직도 예. 내가 발전할 수 있는 한계가 많구나라고 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음악이 좋은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예. 끝이 없고 예. 계속하면 할수록 더 모르고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독일에서 이제 생활하시면 집이 독일이세요. 독일 생활하시면서 연주를 세계 연주를 다니시는데 가끔 고향 생각 안 나세요? 고향에서 먹고 싶은 음식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한국 오면은 날생선을 잘 찾습니다. 날생선? 날생선. 아, 스시 회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죠? 네. 그러니까 유럽에는 그게 많이 없다 보니 한국에 오면 강박적으로. 네. 뭐 김선욱과 회 약간 안 어울리는 느낌인데. 초밥이나 뭐 네. 날생선 그래.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선욱 씨에 대해서 좀 새로운 면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그냥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요 계란에 동그라미 그리면서 그렇게 피아노 시작했다. 회도 좋아하고 그 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많이 좋아하고요. 저는 진짜 특별한 게 많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더 특별해 보입니다. 진짜 그래요. 아니, 진짜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피아노 하나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재능이 있다 보니 계속 하다 보니 된 거지 그 말고는 네 진짜 평범합니다. 5월 15일 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리사이트를 몇 번 하시게 되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나 가까이에서 숨소리를 좀 느껴보고 싶다. 피아노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독주회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지만 네. 뭐 그게 매번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뭐 여태까지 실내악도 많이 하고 뭐 지휘도 하고 뭐 협연 무대도 많았지만 온전히 독주에는 약간 저랑 대화하는 저랑 관객들이랑 대화하는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약간 소중하면서도 예. 또 은밀하면서도 되게 그 따뜻한 분위기가 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그러니까 1대1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1대1로 만나는 느낌이에요. 네, 네. 다른 뭐 협연이나 실내악이나 할 때보다 훨씬 더 진하기 때문에 글쎄요. 독주에 와 주시면 그런 느낌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곡들 준비하셨어요? 슈베르트 즉흥곡 일단 네 곡을 하고요. 네. 스페인의 국민적인 작곡가 알베니즈란 이사 알베니즈의 이베리아라는 곡도 연주를 하고요. 또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리스트는 사실 음악가들 피아니스트한테는 약간 악명 높은 작곡가예요. 왜냐면 리스트가 최초로 피아노 연주할 때 악보 없이 외워서 자주 연주를 했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왜 유독 피아니스트들은 독주할 때 악보를 없이 해야 되는가. 네. 원망스러운 선배. 그러니까 항상 외워서 쳐야 되는 압박을 만들어준 사람의 네. 피아노 소나타 굉장히 명작이고 그냥 30분 정도의 곡인데 30분이 5분처럼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오늘 김선욱 씨의 곡 한 곡 들었는데요. 여러분 더 길게 바로 옆에서 숨소리까지 같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5월 15일 예술의 전당 무대부터 그 다음에 마포에서도 하고 경기도 하시죠? 광주에서도 하시고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 있을 테니까요. 그 무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욱 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김선욱과 함께한 아침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카메라 이쪽 김선욱 씨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네,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혹시 독주에 시간 되시면 와주시면 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선욱 씨와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도 같이 배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오늘 이 무대 이제 세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댓글쇼는 하루쉽니다, 여러분. 댓글쇼는 하루쉽니다. 우리 패널들 오늘 하루 방학 드렸거든요. 월요일 아침 뉴스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